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 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김포 도시철도 노조가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이미 파업을 위한 조합원 투표까지 마친 상태인데요. 네, 노조는 이달까지 운영사 측과 임금 협상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다음 달 파업에 나선다는 입장입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김포 도시철도 노조가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시위에 나섰습니다. 노조는 김포 골드라인의 급여 수준이 전국 도시철도 기관 중 최하위인데다 3년간 임금 인상률도 2.3% 수준에 그쳤다며 실질적 임금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노조는 열악한 처우로 인해 나가는 직업만 있을 뿐 채용 공고를 올려도 인력이 충원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이로 인해 직원은 물론 승객들의 안전도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3년간 최저의 인상률, 한 2.3% 정도의 인상률을 기록한 사업장입니다. 이것은 행안부 가이드라인 기준과도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고 모의사인 서울교통공사의 인상률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정급을 대폭 인상해야 된다. 이게 저희의 요구안입니다. 그간 김포 골드라인의 열악한 근무 환경 원인으로 지적된 건 다단계식 민간 위탁 운영 구조입니다. 김포시가 서울교통공사에, 서울교통공사는 다시 자회사에 운영을 위탁하는 과정에서 실제 운영비가 줄어든 겁니다. 위탁 운영기간은 내년 9월까지. 김포시는 지난 7월에 제출한 민간 재위탁 동의안이 부결되자 이달 열린 임시회에 해당 안건을 다시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직영화를 위한 김포도시철도공단 설립이 무산되고 김포시가 위탁기간 종료 이후 골드라인을 민간에 재위탁하기로 결정하면서 노조는 같은 상황이 반복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철도가에서 제시한 1,650억, 연간 330억, 낙찰가로는 288억. 이것은 22년도에 연구용역 결과로 나왔던 민간위탁으로 제시된 금액과 동일합니다. 현재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유편성 증차권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 결정 이후 김포도시철도 노조가 조합원을 대상으로 투표한 결과 91.3%가 쟁의 행위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조가 실제로 파업에 나설 경우 지난 2020년 10월 이후 3년 만입니다. 노조는 우선 이달 말까지 운영사 측과 임금 협상을 이어간다는 방침. 막판 협상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노조는 다음 달부터 파업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헬로TV 뉴스 김진재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교권 보호를 위한 종합 대책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달 안에 실행 단계에 옮기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는데 교육 현장에서는 실효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세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희초 교사 사건 이후 지역 교육 현장에서도 교권 회복에 대한 요구가 이어지자 인천시 교육청도 변화를 약속했습니다. 정당한 교육 활동이 무분별한 고소와 고발로 침해받지 않도록 교육활동권 보장에 관한 실질적 제도를 마련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이후 한 달 만인 지난달 말, 인천시 교육청이 내놓은 교권보호 종합대책. 교육청 직속 교육활동보호대응팀을 신설해 교권 침해 사례나 악성 민원에 대응하겠다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또 변호사 33명으로 구성된 법률 지원단을 통해 분쟁 조정에 나선다는 계획도 포함했습니다. 추가 대책들도 잇따라 내놨습니다. 지난 12일 교육감 이름으로 지역 교육계에 보낸 서한문입니다. 도성훈 교육감은 교육감 직속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신설을 언급했습니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는 교육활동사례판단위원회를 구성해 맡겠다고 했습니다. 학교 현장의 악성 민원 대응과 아동학대 신고 처리 문제를 교육청이 직접 맡겠다는 취지입니다. 지역 교육계는 교육청의 변화 의지는 환영한다면서도 대책의 실효성을 두고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일선 학교장의 역할을 뺀 대응 방식이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가 우려된다는 겁니다. 일부 대책을 두고는 부작용도 걱정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부터 사안 종결, 악성 민원 모든 것을 이제 교육청에서 담당을 하겠다, 지원을 하겠다 발표를 해주셨지만 인천 관내에 있는 모든 학교의 이 사안들을 교육청이 어느 정도로 세심하게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학교 메신저를 통한 양방향 문자 서비스는 악성 민원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빈도를 늘릴 수 있다. 인천시 교육청은 이달 안에 구체적인 종합대책을 학교에 안내하고 앞서 약속한 대응팀도 발족하겠다는 계획. 하지만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동료들의 잇따른 죽음을 지켜본 교사들 사이에서는 기대보다 우려가 먼저 섞여 나오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이세진입니다.
인천 계양구가 아랍에띠를 지역의 랜드마크로 육성하기 위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인프라 구축에 나섭니다. 계양구는 올해 인천 핵심 관광명소 육성 사업에 선정돼 모두 40억 원의 아랍에띠 인프라 구축 비용을 확보했습니다. 올해는 기본계획 수립과 사업 발굴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내년부터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을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계양구는 지난달 아랍에띠 워터축제에 이어 이달에는 아랍에띠 빛의 거리에서 라이트쇼를 기획해 아랍에띠를 관광명소로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랍에띠의 빛의 거리가 들어섰습니다. 계양구는 황홀광장부터 수양원까지 이르는 수변 공간을 빛과 조명, 미디어 아트로 채워 빛의 거리로 조성했습니다. 빛의 거리 조성 사업은 인천시 공모 사업을 통해 사업비 7억여 원이 투입된 사업으로 이달 초 공사가 마무리됐습니다. 계양구는 오는 20일 빛의 거리 조성을 기념해 점등 행사와 축하 공연을 열 예정입니다. 역전세와 전세 사기 등 혼란 속에서 전세 계약을 걱정하는 임차인들이 많습니다.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고도 계속해서 늘고 있는데요. 한국개발연구원이 최근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제도 개선책을 제시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관성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지난 2018년 전국 1,000건을 넘지 않았던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깡통 전세와 전세 사기가 급증하면서 2022년 6,000건을 넘었습니다. 올해는 더 가파르게 증가해 7월까지 이미 만 건에 육박한 상황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본격 늘어난 역전세 상황은 내년에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임차인들이 전세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수 있는 불안한 전세 시장이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세제도 안정화를 위해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위험을 이제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제 주택가격 안정, 전세가격 안정이라는 것이 가장 필요해 보이지만 사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에 대해서 개선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KDI는 먼저 사회안전망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를 유지하고 확대하기 위해 보증료율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공하는 반환보증의 보증료율은 0.1에서 0.15%, 지난 2019년 이후 2022년까지 보증 잔액 대비 보증 사고율이 1.1에서 1.55%였던 것을 감안하면 보증기관에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라 보증기관이 반환보증 가입 대상을 축소할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한 것입니다. KDI는 구상권 청구 뒤 회수와 손실률을 감안해 보증료율을 올려야 한다는 시각입니다. KDI는 또 전세대출 보증을 축소하고 반환보증 위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임차인은 금융기관에 빌린 돈을 못 갚을까 봐 전세대출 보증에 가입하고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못 받을까 봐 반환보증 보험에도 가입하는데 반환보증 쪽만 가입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임차인이 반환보증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으면 금융기관 전세대출금도 갚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KDI는 향후 전세제도 안정화를 위해 에스크로 제도를 활용한 혼합보증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에스크로 제도는 제3기관이 전세보증금을 갖고 있다가 계약기간이 끝난 뒤 임차인에게 돌려주는 제도인데 전세보증금 중 LTV 정도까지는 임대인에게 맡기고 LTV 이상은 에스크로 제도를 활용하는 혼합보증 형태로 전세제도를 안정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KDI는 또 전세계약자들이 전세가율과 시세정보를 더 잘 알 수 있도록 공시가격이라도 알려야 하고 임대인의 상환 능력까지 판단할 수 있도록 부동산 중개인들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헬로TV 뉴스 이관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평일 야간과 휴일에도 운영을 하는 달빛 어린이병원이 늘어납니다. 인천시는 내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한 곳씩 달빛 어린이병원을 확대 지정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달빛 어린이병원은 소아경증 환자에게 야간과 휴일 외래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지정된 병원인데요. 현재 인천에서는 미추홀구와 서구 등 세 곳에서만 달빛 어린이병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는 또 공공심야 약국을 올해 27곳에서 내년에는 35곳으로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공공심야 약국은 심야 시간인 오후 10시부터 오전 1시 사이 급하게 의약품이 필요한 경우 전문 약사의 복약 지도를 통해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 약국입니다. 인천교통공사가 추석 연휴 기간 버스를 증편 운행합니다. 추석 연휴 기간 8만 4천 명 정도가 인천 종합터미널을 이용할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이에 공사는 이용객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일주일간 평상시 대비 고속버스는 49회, 시외버스는 66회 각각 증편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용 승객들의 편의를 위해 이달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간 터미널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합니다. 이외에도 연휴 기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설물 대상 안전점검을 펼치고 운영 인력도 집중 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부평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민 재능기부 문화 확산을 유도하는 조례안인데요. 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부평구 의원 직접 연결해 보겠습니다. 윤구영 의원이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자, 의원님 먼저 해당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부터 설명해 주실까요? 저희 부평구민의 재능기부를 장래 지원하기 위해서 그 조례를 제정하였는데 그 다양한 분야의 재능을 가진 개인 법인 단체가 재능을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제공함으로 이와 함께 지역 공동체의 발전을 이바지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조례 안에 어떤 내용들 담겨 있는지도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조례 내용은 재능 기부에 대한 기본 인연과 정의, 유형에 관한 사항과 구청장의 책무 및 재능 기부 추진에 관한 사항, 재능 기부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 또한 재능기부에 참여하거나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단체에 대하여 포상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네, 조례가 생기게 되면 그럼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걸로 예상하십니까?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를 근거로 기본적인 필요 경비를 지원함으로 재능기부 참여를 촉진 장려할 것이고 재능기부 관련 단체 동아리 등을 발굴하고 다양한 재능봉사 가운데 전문화된 영역의 재능기부 활동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평구의회 윤구영 의원이었습니다. 의회 밖에서 시민으로서 의회를 바라볼 때와 막상 들어와서 시민의 대표로 무거운 어깨로 일할 때의 그 느낌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문제들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속에서 풀어가야 될 단계가 있고 순서가 있어서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1년 정도가 지나고 나니까 아 그것이 과정이구나 너무 조급하게 결과를 먼저 내려고 하면 안 되겠구나 천천히 한 발씩 나가다 보면 해결의 실마리들이 풀린다 이런 것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2021년에 산업안전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 책무가 신설되었습니다. 그 직후에 부천의 대표적인 사회적 대화기구인 노사민정협의회와 함께 노사민정이 함께 참여하는 대화틀 속에서 산업안전조례 초안을 마련을 했고 지금 이번 돌아올 9월 의회에 대표 발의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부천은 중소형세 사업장들이 밀집되어 있고 그 과정에서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일하는 시민들이 좀 더 존중받고 좀 더 안전한 부천시로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목소리를 듣고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해법을 찾고 풀어나가는 것 그것이 갈등을 최소화하고 문제를 풀어가는 실마리를 찾는 데 좀 더 빠른 키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급하지 않게 우리 시민 여러분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가겠습니다. 로봇 페스티벌이 지난 9일부터 이틀 동안 부천에서 열리고 있는 가운데 8개의 종목, 17개 부문 경연에 1,4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부대 행사인 로봇 페스티벌에는 전년 대비 참여자 34%가 늘어난 7,900여 명이 참여했는데요. 이와 함께 한양대 등 3개 대학이 참여한 로봇, 인공지능 진로 콘서트, 지역 로봇 기업 제품 전시, 가상현실 VR 트럭 등 14개 이상 로봇 체험 행사가 열렸습니다.